네. 아. 그럼 주로 10대 1에서는 어떤 결과가 보통? 10대 1에서 그때는 내가 이겼었어. 이기셨어요? 10대 1? 어, 심지어 이겼어. 그 당시에 이제 내가 30대 후반대였고. 아, 30대 후반. 날라다닐 때니까. 아, 좋을 때네.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주먹이 보일 때인가요? 어쩌면. 주먹이 약간 안 보일라고 해서 이제 어, 아, 근데 상대들은 어떤 사람? 이 얘기 들었었어. 아, 나 들은 적 있어. 다른 사람 통해서. 그지? 들었어요. 어떻게. 그치, 됐지? 네. 본 사람이. 빠박 하다가 어.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. 일단 피했는데 네. 어떤 약국에서 형을 막 잡고 계속 잡았어. 끌고 가니까 이 형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네. 몸을 실어서 했더니 얘가 기절한 거야. 아, 어, 그렇지? 그래. 그래가지고 아, 거기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 많았대. 기절도 안 해. 어. 어. 택시 위에 올라가고 막 그랬대. 그렇지. 어. 10대 1인데 이기셨는데 10명을 다 때려 눕히신 거야? 아니, 그건 아니고. 그건 아니고. 이제 아, 그럼 10대 1은 아니죠, 형님. 10대 1인데 10명이 있다고 해서 10명이 동시에 때리지는 않고. 그렇지. 그러긴 하네. 걔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러고 막 이렇게. 축구 빠지고, 축구 빠지고. 이렇게 왔다 가지고 이게 약간 영화에서 멋있게 보이는 거지. 한 3명 정도 있었겠네요. 한, 그치, 주변에 전화, 전화, 3, 4명 정도 있었어. 그럼 3대 1이죠, 형님. 그게 아니라니까. 뭐야. 아니, 나도. 꼬마야. 그게 아니야. 옆에 꼬마들이 이제 우기기 있었지. 아, 저 함께 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. 그러니까 견제를 신경 쓰게 막 신경 쓰게 하니까 근데 어디서 들어올지 형, 모르는 거죠 형이. 형들이 워낙 뽕 하고 날아가니까 날아가니까 맞잖아. 여기 들었어. 아직 들었어 진짜로. 뽕 하고 날아가니까 어, 그게 기가 워낙 활발하니까 못 덤비고 함부로 못 덤비고. 그렇지. 아. 이제 그만하자. 아. 되게 파고들. 근데 어, 나를 이기려면은 나를 죽여야 돼. 나를 죽여야 돼. 네? 네? 무슨 말씀이세요? 나를 죽여야 돼. 어, 멋있다. 진짜 그냥 그 멋있다. 형님의 싸움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된다. 그러니까 형님은 지금까지 진 적이 한 번도 없으시네요. 살아계시니까. 아니지. 네? 벌써 한 번 쳐졌지.